어머니 그거 있잖아 집에 이거 긴급벨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방에 있어요. 아, 잘 방에 있어요. 있어. 어머니 그 벨 한번 봐도 돼요? 한번만 볼게요 어머니. 방도 들어 냄새나. 아, 뭘 냄새가 나? 냄새. 어우 뭐 향수 나네. 향기 뿌렸네. 이거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어머니 여기에 놓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니 딱 주무실 때 바로 팔을 뻗을 수 있게끔 요거를 그리고 이거 빨간 버튼 누르는 거 알죠? 몰래 그냥 요저 저 생활 지원사 분은 요 녹색이고 119는 빨간색 자동으로 여기 어머니 댁으로 119가 와 알겠죠? 그러라고요. 네 요거 빨간 버튼 눌러가지고 저쪽에서 뭐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면 아마 올 거예요. 네. 네. 한마디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 빨간 거 누르는 거. 네. 전쟁 때도 여기 계셨어요? 네. 그 벌기장에 자리에 와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안 줬어요. 안 줬다고 나 불러가는데 나 지기는 좀 알았어요. 근데 지기도 안 돼요. 그냥 농업촌에 따라다니라고 보내줘서 왔지. 그런 지상을 살았죠 내가. 그러니까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아이고. 아들 며느리 조집을 데려가려고 아주 애썼는데 내가 아주 안 가기로 포기했어 아주. 아니, 가시네. 왜? 가시지. 아들 짐 될까봐? 아, 짐 되지요. 지금 시어머니 좋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까? 그 모시겠다는 자식들인데 그걸 왜? 며느리도 우리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해서 아들 며느리 안 쓸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낳기만 했지 못 가르쳐서 아들 딸 보기도 미안해요. 아니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지 뭐. 이제 막 해방 맞고 그런데 막 5년 뒤에 또 전쟁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희가 저 한번 좀 집중이 좀 한번 둘러볼게요. 어르신, 예. 보시오. 걱정되는 거 없나? 고마워요. 예. 아, 나오지 마셔, 나오지. 와, 화장실이. 화장실이 여기야? 아이고. 너무 멀다. 화장실이 너무 멀네. 어디가 화장실이야? 여기. 아이고, 멀긴 멀다. 아유, 추워. 와,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여기 지금 쓰러진 건가? 부러진 것 같은데. 부러진 것 같은데. 부러진 것 같은데. 이거 치웁시다, 이거 치워. 이것도 치우고. 이 나무가 저 왼쪽으로 쓰러져서 다행이지 이게 이쪽으로 쓰러졌으면은 네. 조금 야 그렇다 지붕이 좀 무너졌을 이거 다행히 찍어가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이게 이 나무 때문에 이쪽이 막 엉망이네. 이것도 원래 이게 지금 전선이 원래는 위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쏟아지면서 그러네. 이게 다 왜 부러졌지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되지 화장실? 근데 이게 지금 저쪽 나무가 넘어지면서. 여기 뭐 다 시레트가 다 넘어갔네. 다 쓰러지겠네. 슬레이트가 다 시레트. 면사무소에서 얘기하면 이거 다 제거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특히 위험해 보이는 나무가 큽니다, 저게. 예. 와우. 이거 사진 찍어. 가로로. 그죠?